장충체육관은 국내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 2015년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내 스포츠, 공연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체육시설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장충체육관. 투명하고 편리한 입점 및 대관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입점을 하기 위한 임차인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공고, 입찰, 낙찰, 계약 체결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며 입찰 공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 공고별 최고가로 입찰을 한 대상자가 낙찰자로 확정되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점 후 업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충체육관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주 여러분의 구충 등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허가 조건 준수 및 무단 적침을 철거 안내 등 쾌적한 영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체육관의 대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관 안내, 신청 접수, 대관 심사, 사용 허가, 안전 대책 회의, 행사 진행,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관은 사전 대관, 정기 대관, 수시 대관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전 대관 안내입니다. 사전 대관은 대규모 국제 행사 및 문화 행사를 위해 프로배구 경기 시즌인 10월에서 익년 3월을 제외하고 1년에서 3년 전 대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기 대관 접수 안내입니다. 제1차 정기 대관은 4월에서 6월을 대상으로 1월에 접수 및 심사를 거칩니다. 제2차 정기 대관은 7월에서 10월을 대상으로 4월에 접수 및 심사를 거칩니다. 제3차 정기 대관은 10월에서 익년 3월을 대상으로 7월에 접수, 8월에 심사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대관은 정기 대관 후 잔여 일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보조체육관 및 다목적실 대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관 안내, 신청 접수, 대관 심의, 사용 허가, 사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대관 신청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관 시 유의할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설은 사용 허가 조건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신청해 주세요. 대관 확정 후 취소 시 대관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 양도 및 양수는 절대 금지. 적발 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패 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행위 발견 시 서울시설공단 감사실 02-2290-6219로 신고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충체육관은 체육경기 및 다양한 행사 공간 제공을 통해 시민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선사하겠습니다.